서울의 대표적인 변두리에서 서남부 관문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서울 금천구.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신안산선 개통과 공군기지 이전, 종합병원 설립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언제나 구민에게 힘이 되는 구청장을 꿈꾸는 유성훈 금천구청장을 만나본다. 민선 7기 지방정부는 주민들한테 많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소통하는 그런 그 구청장이 되려고 하고요. 특히 우리 금천구는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쾌적한 그리고 삶 등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확충 그런 거에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선거 과정에서도 제일 내걸었던 슬로건이 나에게 힘이 되는 구청장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각자 우리 서민들이 사실고 주민들한테 힘이 되는 구청장이 되려고 하고요. 그런 그 방향을 갖고 또 살맛나는 금천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민선 7기 제가 이제 임기 개시하면서 많은 분들을 찾아뵙고 주민들을 이제 일일이 인사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이제 간담회 형태로 해서 찾아가는 취임식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인사하고 또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주민들께서 많은 숙제를 주시고 계세요. 특히 이제 복지 문제 또 우리 그 교육 문제 또 생활 인프라 개선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많이 숙제를 주고 계셔서 그 숙제를 지금 차곡차곡 쌓아놓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연구하고 또 정책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이제 금천구는 대개 이제 크게 세 가지 세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역이. 그러니까 한쪽은 저 관악산 주변에는 독산동을 중심으로 한 주거지역 또 이쪽 그 국도 1호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편에는 새로 이제 조성된 새로 이제 신도시, 준신도시가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또 한편에 한쪽으로는 쥐벨리의 공단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제 금천구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세로로 가로지르는 국도 1호선이 있는데요. 이 국도 1호선이 그동안 사실은 우리 경제를 한국 대한민국 경제를 또 물동량의 주요 중심축이었습니다. 그 중심축에 제일 먼저 서울에 접하는 부분이 우리 금천구입니다. 그래서 서남부 관문도시로서 우리 금천구 위상을 살리고 금천구의 인지도를 높이면서 그동안 부족했던 인프라, 그 다음에 부족했던 우리 그 자존심을 좀 살려 나가려고 그러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천구에는 10년 이상 묵은 숙제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신안산선 문제고요. 두 번째가 이제 공군부대 이전 개발, 그 다음에 종합병원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대로 풀어 나가야 되는데. 신안산선은 이제 사실은 많이 진척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철삽을 못 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소한 올해 내년에는 철삽을 떴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열심히 저도 국토부 장관님도 찾아뵙고 또 인사도 드리고 부탁도 드리고 건의도 드리고 있습니다. 금천구가 살맛나는 도시로 또 정이 넘치는 그런 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고요. 사실은 금천구에서 그러한 것들 비전들을 만들어 가려면 사실은 이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금천구민과 같이 현장에서 소통하는 그런 그 구정 철학과 구정 방법을 갖고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게 그러시더라고요. 구청장이 되면 문턱이 생기더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문턱을 없애겠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소통하고 현장 속에서 주민들과 호흡하는 그런 구청장이 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저희 이제 금천구에 이제 골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골목에서 항상 친근하게 만날 수 있고 주민들의 의견과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골목길 구청장이 되겠습니다라고 주민들한테 제 포부를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천구의 10년 묵은 현안들 한번 제 임기 내에 그 단초를 만들고 첫삽을 뜨고 문제를 풀어내도록 그렇게 열심히 뛰고 또 뛰겠습니다.